시작한다. 우선 독서실. 오케이? 그 다음에 본인이 사는 집의 공부방. 그 다음에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라면 빈 강의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서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은 저네 군데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장소지. 근데 지금 이 영상은 그냥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거 왜 찍고 싶었냐면 아까 너희들하고 강의하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시작하겠다고 내가 결심한 거야. 왜 안타까운 마음을 먹었냐면 현강에 우선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 현강에 저녁 수업을 너희들이 올 때면 낮에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저녁에 또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3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 오케이? 맨 처음에 앉았을 때는 좀 괜찮지만 화장실도 안 가고 두 번째 시간도 계속 앉아 있고 세 번째 계속 앉아 있으면 갈수록 너희들 힘들어 안 힘들어? 계속 힘들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얘기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 봐봐. 하나.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자.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아침 9시에서 밤 12시까지 내가 공부하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근데 이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딱 잡고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겠다고 생각해봐.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전국 1등 같은 애들은 몰라, 난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전국 1등 애들은 그냥 공부방에 아침에 앉아서 밤 12시까지 엉덩이가 책상에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하루 종일 앉아있어. 쟤는 계속 앉아있어. 뭐 누구 엄마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엄친아 이런 애들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선생님이 학원가에서 애들 강의를 해보면 그런 전국 1등을 제외한 그 보통의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한다고 할때 사실상 전국 1등 애들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나를 포함한 보통 애들은 한 군데서 밤 9시에서 12시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 사실상 잘안 돼. 알았어? 그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좀 다행스럽게 선생님이 아침형 인간이거든. 지금도 그런데 아침에 독서실에 빨리 가. 난 독서실을 제일 먼저 갔어. 빨리 가면 일요일 날 애들이 오전에 안 나와. 점심 먹고 오후에 나와 애들이 좀. 그러면 독서실에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 거기 앉아서 막 공부하다 보면 공부 이제 시작하니까 잘 되잖아.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독서실로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아까는 애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꽉차 있고 후끈한 열기에다가 밥 먹은 거에다가 밥 먹으니까 좀 부대끼잖아. 거기에다가 오전에 공부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지겨 그렇더라고. 그래서 점심 먹은 다음에는 학교에 내가 나온 영동고등학교 빈 강의실을 개방을 해놨었어, 그때. 그럼 빈 강의실에 그냥 들어가. 그럼 공부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몰라, 내가 전국 1등이 아니어서 그러겠는데 나는 공부 장소를 바꿀 때마다 우선 딱 새로운 장소 가면 공부가 좀잘 되더라고. 어떻게 내가 전국 그렇게 뛰어난 애가 아닌데. 그럼 또그 느낌에 편승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빈 강의실에서 밖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뭔가 좀 훨씬 낫더라고, 나는 그게. 알았어? 그리고 나서 빈 강의실에서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다시 또빈 강의실 들어가면 좀 그렇더라고. 몰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진짜 공부를 잘했던 그뭐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킹콩은 뭐 공부 잘 못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보통의 학생들하고는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 그리고 나면 저녁에는 알았어? 저녁에는 밥을 먹고 저녁 먹고 나서는 시립도서관 갔어. 그 당시 그 원주중학교 뒤에 있었던 강남 구립도서관 이런데.
갔어. 하루 한마디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일반적으로 보통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한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아이인 거 어떻게 공부 잘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공부가 안 되잖아. 딱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도 공부 쫙 한두 시간 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럼 과감하게 공부 장소 바꿔버려. 식탁에 가서 공부해봤어, 니네 식탁 가서? 공부 좀잘 되지요? 그러나니까, 식탁에서 공부, 스타벅스에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 스타벅스에서 공부 잘 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타벅스 계속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진짜 좋은 장소 하나 알려줄까? 집에 베란다 있지, 베란다, 아파트에. 베란다에 조그만 책상 의자 설치해놓고 공부해봐. 공부 졸라 잘 돼. 뭔가 완전 시원한 느낌에, 밖에 이렇게 보면서. 어? 완전 새로운 느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킹콩 지구력이 부족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근데 지구력이든 지랄이든 어떻게든지 그렇다고 지구력 늘리느라고 고3 때 공부 안 되고 그럴 거야? 공부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서 있는 거 있잖아. 계속 참는 거. 사실 그거는 극기 훈련이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따라하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선생님을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 장소 바꿔봐. 심지어는 집에서도 책상에서 공부하다 안 되면 식탁으로 가. 식탁에서 안 되면 쇼파로 가. 근데 절대 눕는 건안 돼. 누우면 자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까 우리가 공부 이 얘기 왜 하고 싶었냐면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중계동에 훌륭한 영어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 또 메가스타드에도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콩 선생님을 찾아서 현관까지 나온 애들은 진짜 이쁘단 말이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뻐. 아이고 내 새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희들 아까 공부할 때한 명도 엎드려서 쿨쿨 자는 사람은 없었는데 너희들의 피곤을 엄청나게 참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보여. 엄청나게 참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하품 나는데 하품 나는 흉내 나한테 안 내려고. 그때 아이씨 우리 진도 좀 빼고 애들한테 좀 자리 좀 옮기면서 공부하는 이런 얘기라도 해서 애들이 좀 도움을 좀 줬어.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서 티셔츠 하나 찍었어. 한번 해봐. 식탁 가서 한번 해봐. 식탁 가서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